앞에 큰 국도가 나기 전엔 조안 마을 사람들은 꼬불꼬불 산길 돌아 논과 밭을 일구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옛 정취에 묻어나는 작은 길 따라 들어가니 깊은 산속에 숨은 듯 마을 하나가 자리합니다. 새들도 평안히 머문다는 조안이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는 겨울비 내리는 날이면 더욱 그리워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온갖 가축을 키우며 청정 자연을 벗삼아 농장을 꾸려가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아빠 나올 때 많이 기다렸어. 가자, 염소 사료주러 가자. 염소. 농장의 아침은 사람보다 가족 같은 가축 챙기는 일로 문을 엽니다. 럭키 여기 쫓아왔네. 럭키 왔어? 사슴과 흑염소가 친구가 되고 사람과 가축이 자연이 준 먹거리를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깨끗한 강물이 이곳 먼 산속까지 다 청정함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겨울 궂은 비도 잠시 맑은 하늘이 모습을 드러내자 농장의 안에는 더욱 분주해집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가마솥을 씻고 닦고 벌써 10년째 일을 해왔습니다. 대체 무엇을 만들길래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걸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은 땔감을 들고 와 솥을 데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청국장을 만들기 위해 콩을 삶는 작업입니다. 아유, 양이 엄청나네요. 또 남았어? 또 남았어요. 이거 몇 번을 이거? 한 번 반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뚜껑 닫으세요. 완전히 닫아도 됐어. 이거 너무 닫으면 안 되잖아. 아니요, 아니요. 처음에 다 닫아도 돼. 청국장을 만들기 그 과정 중에 이제 이게 한 과정인데 이제 콩을 삶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삶아서 이제 하루 이제 종일 삶는 다음에 완전히 이제 이게 익으면 청국장 이제 발효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네,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삶아야 돼요.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3일에 한 번꼴로 콩을 삶습니다. 밤새 물에 콩을 불리고 보통 8시간 이상을 삶아야 하니 하루 종일 누군가는 가마솥 곁을 지켜야 합니다. 겨울엔 이게 일석이조겠어요. 그렇지, 이게 이제 불을 땜으로 해서 이제 방들도 터고 청국장도 삶고 또 메주도 여기서 또 메주콩도 삶고 또 오는 사람들 따뜻하게 또 방에서 지낼 수 있으니까 또 곰밤도 구워먹고 고구마도 구워먹고 심심치 않아 겨울에 이렇게 뭐. 엄마 콩 고르세요? 응? 콩 고르시냐고? 그래. 예. 아니 왜? 응? 안 올라와요 콩? 형님? 형님 그 빗자루질해요. 치워요, 치워, 집.
이분이 호선 씨 어머니입니다. 며느리는 어머니가 이어온 전통 방식 그대로 청국장 띄우는 일을 물려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즐거운가 봅니다.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좀 즐겨야지 이런데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외롭다거나 뭐 심심하다거나 그런 거 느낄 새가 없으니까 아쉬운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조용해서 좋죠. 뭐 조용하고 이렇게 서울이랑 가까우면서도 좀 여기가 좀 다른 데보다 다쿠랬다 그래야 되나 개발이 좀 덜 됐죠. 이거 아무래도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그래갖고 외래 그런 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도회지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도 없잖아요. 그냥 보는 것 자체로 그냥 즐겁고 힐링이 그냥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좋아요 여기가. 이것은 뭐에 쓰는 건가요? 집에 들어가야지 청국장이 잘 떠요. 호선 씨는 조안 마을에서 9대째 살아오고 있습니다. 팔당호가 상수도 보호구역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호선 씨는 외려 다시 돌아왔습니다. 땅만이 희망이고 미래라 여겼기 때문이지요. 콩 삶는 날, 이 집의 점심 메뉴는 역시 청국장입니다. 그저 김치에 두부만 넣으면 말이 필요 없는 전통 청국장이 완성됩니다. 아니 그렇게 오래 청국장을 잡숫고도 물리지 않나 봐요. 매일 잡다시피. 아 매일요? 거의 매일 먹었어요. 안 질리세요? 질리긴 뭐 우리 아직 워낙 이게 좋으니까. 엄마도 워낙 고기는 안 좋아하셔. 엄마 청국장 맛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엄마가 하신 거랑 제가 한 거랑 어떤 게 더 맛있어? 이거 제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게 더 맛있죠? 아니신가 본데요.